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오늘 프로와 아마추어 골퍼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또 스윙이 프로처럼 결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거기엔 굉장히 개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윙어다 그리고 히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스윙어는 나는 그냥 스윙만 하는데 거기에 그냥 골프공이 있을 뿐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유형의 골퍼, 그리고 히터는 이 공이 있으면 어떤 스윙어가 나는 공을 칠 거야 라는 히팅에 집중하는 골퍼를 뭐 스윙어 또는 히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 레슨 현장에서 스윙어 히터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개념인데요. 물론 전 전에서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했지만 런처냐, 내 몸이 런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런처는 발사 또는 발사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런칭 행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몸을 발사기로 만들 때 비로소 힘도 뺄 수 있고 선수처럼 보이는 스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옥스윙에서는 이 런처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옥스윙 보면 공 오른발 안쪽에다 두죠. 그리고 딱 어드레스, 옥스헤드볼 하죠.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빼서 딱 치면 공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싹 돌아오는 푸시드로를 칠 수 있다. 이건 히터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왜? 뒤로 뺐다가 공을 치는 거니까. 뒤로 뺐다가 공을 에이 쳐야지. 너무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푸시드로우가 싹 나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옥스윙을 좋아하는 분들, 또 저한테 직접 레슨을 받고 좋은 스코어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요, 제가 진정 골프스윙이라고 생각하는 그 스윙의 개념에 있어서는 준비 동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골프스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공을 칠 수 있는 자발적인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제가 런처의 개념을 드리는데요. 그 런처는 바로 이 오른쪽 어깨 뭉치, 왼쪽 어깨 뭉치가 골프 스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런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뭐 LPGA 선수들 보면 뭐 체구도 작은데 막 굉장히 멀리 치는 선수들 많잖아요. 뭐 체구 큰 선수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이 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손으로 히팅하는 이 방법이 아니라 이 어깨 뭉치의 런처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스윙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방법은요 오른 어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른 어깨가 수직으로 떨궈지어서 저절로 체가 튀어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스윙 폼도 완전히 프로처럼 바뀌고 공을 치는 패턴도 프로처럼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런처를 쓸 때는 오른발 안쪽에 있던 공을 가운데 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저점이 앞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예전에는 안으로 빼서 내가 공을 쳤지만 런처를 쓸 때는 이 어깨 아래쪽에 있는 팔과 손은 아예 없다는 생각으로 이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립을 세게 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쥐고 있고, 백스윙은 여러분들이 안쪽으로 빼건 위로 들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어깨를 수직으로 떨구는 거예요. 전 떨구기만 했어요. 물론 더 세게 하면 확 돌아갈 텐데. 그래서 이런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죠. 여러분이 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깨가, 오른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졌더니 공이 나가고 있어요. 내가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깨를 떨구니까 옥선생 스윙 폼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평소에는 여기에서 딱 때리고 이런 식이었는데 무슨 아저씨가 스윙하는 형태를 억지로 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깨 회전이 서서 제가 여러분께 그냥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백스윙을 한 어깨를 숙이면 이러한 모양이 돼 있고, 또 다운스윙 때 어깨를 보면 이런 모양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깨는 이렇게 다니는 게 정상적인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런처를 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동작을 하겠다, 공을 치겠다, 뭐 팔을 어떻게 쓰겠다, 손을 어떻게 쓰겠다가 아니라 딱 쥐어놓고 겨드랑이는 견고하게 붙여놓고
어깨만 뭉치를 딱 떨구고 그 회전으로 딱 돌려주면 와 선수의 돌리는 궤도가 그대로 나오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 어깨 뭉치로 공을 칠 때는 진정한 런처를 여러분들이 맛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겨드랑이 붙이고 어른 어깨를 수직으로 팡 떨구고 피니쉬. 그런데 실제로는요 런처의 스피드에 따라서 그냥 피니쉬까지 저절로 돌아가요. 근데 저는 지금 세게 치고 있어요? 살살 치고 있어요? 살살 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빈 스윙을 하게 되면 런처를 수직으로 떨구면 이 정도에서 멈춰지지만 세게 떨구면 어우, 넘어갈 정도로 큰 스피드 그리고 내가 와 이렇게까지 빨리 휘둘러진다고 하는 놀라운 힘이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이 직접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봅니다. 여기에서 백스윙 들고 이런 식으로 피니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런처 시스템은 옥스윙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어깨를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런처라는 이름을 붙여요. 저는 스윙어? 아니에요. 히터? 아니에요. 물론 히터 스윙어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런처 단계 아래쪽에서 공을 다룰 때 공과 친해질 때 쓸 수 있는 개념이지 이 직접적인 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파괴력을 만들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스피드는 이 오른 어깨의 런처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 어깨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런처 시스템은 포인트가 있어요. 오른 어깨, 왼 어깨, 오른 골반, 왼 골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오른 어깨가 다 되면 나중에는 왼 어깨를 오른 어깨가 떨어지면 지금 왼 어깨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왼 어깨를 들어 올리는 이 패턴도 하나의 런처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 골반을 밀어넣는 오른 어깨와 오른 골반을 함께 밀어넣는 이 하체를 이용한 이 시스템도 런처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왼 어깨와 왼 골반 이걸 동시에 올리는 이 시스템도 런처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점을 연결을 해서 오른 어깨와 오른 골반, 왼 골반, 왼 어깨와 오른 골반, 왼 골반을 함께 콤비네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런처 시스템은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정교한 샷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옥스윙은 지금까지 안으로 빼서 때리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바이벌의 레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를 프로처럼 그리고 어느 정도의 히팅에 있어서는 뭐 일가견이 있다 아니면 이골이 났다 하는 단계에서 정말 일정한 스윙으로 여러분들이 공을 친다고 한다면 이 런처 시스템, 일종의 스윙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옥스윙은 이미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런처 시스템 어깨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이 오픈 강좌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시리즈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마사지하는 개념으로 이 런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믿고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논현동,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